원래 벽에 그림을 놓지 않았는데 요즘 좀 마음의 변화가 취향에도 변화가 좀 생기나 봐요. 1대1 행사를 하는 거라 하나 선택하면 그림에 어울리는 포스터를 보내주는 곳에서 주문을 했고요. 이거는 A3 사이즈 필드아트 포스터고요. 이 그림은 좀 사이즈가 있는 게 예뻐 보여서 조금 큰 사이즈였고요. 이 그림에 지금 매칭이 되는 포스터라고 업체에서 보내준 게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제목은 찾아봐야 돼요. 그림서요. 이렇게 주문한. 이거는 몬스테라 화분 그림이고요. 앞이 안 보이네요. 몬스테라 화분 그림이고 이게 A4 사이즈예요. 요 몬스테라 화분하고 지금 매칭을 업체에서 시켜서 보내준 게요 그림이에요. 두 개는 되게 산뜻한 것 같아요. 나디아 그림하고 요 누드 그림하고 이렇게 가장 많이 요즘 인테리어를 활용하는 그림이니까 제일 무난하지 않을까 싶어요. 연금 조림 하려고 하나 샀고, 그다음에 가지 좋아하거든요. 되게 길쭉하죠. 근데 가지 고를 때마다 어떤 게 맛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유부초밥 하려고 유부를 샀어요. 저는 생 유부를 사서 조리는 일따인 하지 않아요. 아침에 입맛 없을 때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샀고요. 없으면 안 되는 우유. 나이가 있으니까 고칼슘으로. 그다음에 참외 나온 것 같아요. 나온 게 같은 게 아니라 나왔네요. 아, 땅콩 샀어요. 확실히 땅콩 국내산이 맛있더라고요. 뭐 땅콩만 그러겠어요. 딴 것도 마찬가지. 땅콩 파시는 분이 먹어보라고 노니 가루로 강정 만든 거 넣어주셨는데 노니가 요새 유행이니까 꺼내볼까요? 이거 진짜 맛있나요?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저녁 먹기 전에 에너지 보충. 아까 땅콩 살때 받은 노니 강정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달아요. 맛있고 기운나네요. 네, 저녁 준비를 해야겠죠? 이제 가지 부침을 해보려고 아까 사온 가지를 씻었어요.
선글라스 수리받고 왔어요. 코 쪽이 부러져서 수리를 했는데, 볼까요? 이렇게 뭐 명품까지는 아니지만 가볍고 또 써도 장점은 선글라스가 너무 어둡지 않아서 저는 꽤 애용하고 있는 제 장수템이에요. 돌려볼까요? 이 경우는 제가 운동할 때나 시장 볼 때, 뭐 동네 돌아다닐 때 제일 자주 쓰는 것 중에 하나고요. 제가 이런 체형인가요? 두 개를 같이 비교해 봤습니다. 좀 You know just what to say. Things that scare me, I should.